금일 발표는 간단하게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컴퍼니 오버뷰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 크로스 엔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펜텍의 사명은 프로그레시브 오토매틱 메커니즘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펜텍은 자동화 장비 관련된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빠른 대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 산업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최근에 회사의 몇 년간의 최대 실적을 이렇게 경신하는 배경이 되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설립한 베트남 현지 법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펜텍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회사의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이미 모바일 카메라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전장용, XR용 분야에도 접목하는 데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회사는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커져가는 시장 내에서 본격히 그 입지를 키워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개요와 성장 연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2005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19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70% 이상인 개발 그리고 기술 관련된 인력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화성시 동탄의 본사와 1, 2공장, 그리고 구미시의 3공장, 베트남 지역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SK하이닉스의 전신이 되는 현대전자산업의 반도체 연구소에서 1993년 테스트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후 10년 정도를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오다가 펜텍을 창업하고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회사는 2006년도 카메라 모듈 반자동 검사 장비를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카메라 모듈 시장에 이렇게 진출을 하였고요. 2013년 삼성전기 중국 공장에 인라인 형태의 완전 자동 검사기를 출시를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LG이노텍과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검사 분야를 넘어서 조립 분야 그리고 핸들링 분야까지 이렇게 제품의 다양성을 넓혀가면서 확장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3D 센서 그리고 TOF 센서, 액추에이터 등 주변 장비들까지도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하단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 또한 꽤 이렇게 좋은 형태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로는 카메라 모듈,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특화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분야별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모듈 장비의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테스터, 이미지 테스터와 같은 검사 공정 장비, 그리고 폴딩, 언폴딩과 같은 조립 공정 장비, 그리고 로더, 언더와 같은 핸들링 전용 장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는 개발 라인에 특화된 테스트 핸들러, 그리고 버닝 소터, 불량 구성용 시료를 만들어내는 SAM 샘플 프리퍼레이션 시스템 등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전자부품 등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패킹 시스템을 인라인화해서 여러 개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간의 매출 및 이익에 대한 성과를 잠깐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그래프의 하단의 그래프 수치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수치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뭐 이미 593억 정도 전기 매출 총액을 일단 초과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매출 대비 23%인 137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16% 정도인 95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시장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고 있고 그 중에서 $1,000 이상의 초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의 늘어나는 그 형태가 하기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장비들, 출하되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본 프리미엄 급 스마트폰에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속해서 성장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장용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 기반으로 한 전기차 공급이 크게 늘면서 시장 또한, 카메라 시장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VR, AR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 수요도 매년 30% 수준, 이렇게 연평균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시장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향후의 지속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장표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글로벌 카메라 모듈 공급사들의 향후 설비 투자 이슈들을 관련 기사 제목을 통해서 좀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측이 관련 기사 제목들이고요. 좌측의 그래프는 첫 번째 회사의 공시 내용을 통해 발표된 투자 규모를 나타낸 거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2019년도에 약 2,200억 정도의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올해의 경우에는 1조 6천억 이상까지 이렇게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이후에 출시될 예정인 프리미엄 폰에 활용될 고배율 중 카메라의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관측이 좀 되고 있고요. 당사도 본 분야의 장비를 이미 작년부터 출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수혜가 상당히 이렇게 향후 몇 년간 커져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장표와 같은 기술이 꼭 필요로 합니다. 회사도 20년 정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의 노력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기구 설계 면에서 봤을 때 3D 기반의 설계,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할 수 있는 설계 표준화를 이미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션 제어 기술의 경우에는 나노메타급 레졸루션을 갖는 모션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화해서 여러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 단축을 상당히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의 출력 영상을 직접 검사하는 알고리즘 영역과 머신 비전을 활용한 포지셔닝 알고리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품 개발단에서도 장비 내의 핵심 부품들을 내재화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카메라 모듈의 핸들링 기술을 좀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보시면
겸사알고리즘은 이제 기본이 됐고요. 고객사에서 보는 핵심 역량은 제품을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핸들링하고 에러 없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앙부에 카메라 모듈 그림이 잠깐 나와 있는데 여기 갈색 부분이 FPCB 부분이고요. 상당히 팔랑거리고 이게 조립 공차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들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진공착 방식 그리고 그리핑 방식을 혼용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안정적으로 픽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포지셔닝 알고리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포지셔닝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제품의 치수 측정 그리고 안착부의 위치 측정을 시작으로 좌측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각 제품들이 QR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생산 그 이동 구간들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는 이제 수십 개의 제품을 원샷으로 촬영을 해서 이런 그 시간 단축을 상당히 꽤 했고요. 우측은 FPCB 끝단에 있는 커넥터 형상인데 이 형상이 정확한지 그리고 커넥터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방에 이렇게 검출을 해내는 형태를 취하면서 장비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알고리즘을 적용한 핸들링 장비의 최근 몇 년간 누적 출하 수량만 해도 1000대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표에서는 향후 트렌드가 될 휴대폰의 기술인 고배율 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광고에서도 많이 이렇게 고배율 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배율 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좌측의 그림처럼 이미지 센서 상부로 이렇게 렌즈를 쭉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고 그 카메라는 휴대폰에 장착하는 게 불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폴디드 줌이라는 기술이 나왔고요. 이 폴디드 줌은 보시는 그림처럼 이미지 센서와 렌즈들을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그리고 끝단에 프리즘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빛을 굴절시켜 고배율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낮은 카메라의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배율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폴디드 줌 제품을 이미 지난해 2022년 약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출하가 됐고요. 올해는 6천만 대, 그리고 내년에는 1억 6천만 대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장에 당연히 저희 회사도 주요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액추에이터 테스터, 로드 아모다, 그리고 틸트 테스터, 프리즘 테스터와 같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개발을 완료하고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는데 충분히 많은 활약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실적을 견인할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로 기존에 출하된 장비들에 대한 개조 수요를 또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출시 주기가 1년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시되는 주기에 맞추어서 저희 회사도 매년 신규 장비를 출시를 꽤 많은 수량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되는 신규 장비의 수가 누적될수록 개조 수요도 상당히 이렇게 지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조 수요의 증가에 대한 내용은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개조 수요에 따른 회사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의 약 30% 수준까지 이렇게 달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출 관련해서는 다른 산업군의 장비사들이 보여주는 이런 뭐 매출의 기복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베트남 법인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카메라 모듈이나 전자제품에 대한 생산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커져가고 있고요. 회사는 빠른 현지화 실현을 통해서 기존 고객에 대한 밀착 대응 그리고 신규 고객 발굴을 진행하면서 하단에 있는 베트남 매출의 상승 추이 그래프에서처럼 향후 그래프도 좀 더 높게 상승 추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기존에 운영하던 3개 분야의 사업을 바탕으로 중단기 매출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920억대의 매출 목표는 무난히 일단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서 2026년 1360억까지 지속해서 매출 신장을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성장 동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날로 커져가는 시장 규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리드 줌 적용과 같은 프리미엄 모델 위주의 시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에 대한 지속 공급이 우리 회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그 시장 규모가 상당한 속도로 커져가고 있고요. 필요한 기술은 이미 저희 회사는 모바일용에서 확보를 해놓고 본 산업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분명히 자동화 니즈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장을 견인할 만한 원동력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사업도 저희 회사의 중요한 성장 동력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반도체 개발에 특화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연구원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출시한 이 장비들은 관련 분야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매출액 추이에서처럼 아직까지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2020년도에 10억대였던 매출액이 2022년도 공기를 봤을 때 약 50억 정도 수준으로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삼성전자의 R&D 투자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매년 1조 이상의 그 비용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형태를 봤을 때 향후의 시장 상황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R&D형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우리 회사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개발한 장비 중에 불량 분석용 시료를 가공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본 장비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세계 최초 자동화 사례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웨이퍼상의 패턴 증착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사현미경이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수만배 배율로 이렇게 확대를 해 모니터로 육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웨이퍼를 특정 형태로 가공을 하고 그 가공한 웨이퍼를 주사현미경에 투입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10,
이 시료를 가공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들이 현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련된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서 반도체의 회로 선폭이 상당히 미세해져가고 있고 그에 따라 웨이퍼의 실리콘의 결정 방향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비전부와 소잉부, 폴리싱부로 이렇게 구성이 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해낸 장비를 활용을 하게 되면 관련 시료를 상당히 빠르고 완벽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현재 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사 여러 곳 분석 라인에 공급이 되어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관련 기술을 지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해당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가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단기간의 목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인데요. 이 회사의 첨단 기술들은 현재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밀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종류의 패킹 장비를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은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골프공이 똑바로 날아가게 하는 데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는 글로벌 골프 브랜드사 한 곳과 골프공 제조 라인의 스마트화를 본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골프공 내에 코어를 정확히 센터에 안착하게 하는 우리 회사의 정밀 모션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본 사례를 봤을 때에도 회사의 기반 기술은 산업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 확장해 가는데 손색이 없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국내를 넘어서 베트남 지역의 제조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국, 인도 지역의 생산 인프라, 그리고 미국, 대만 등의 영업 거점을 만들어서 햄텍의 글로벌 체인 구축에 더욱더 힘써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동 액추에이터와 같은 부품 내재화에 좀 더 매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의 중요 과제인 폴리드줌 관련된 장비 개발에 좀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말씀드린 폴리드줌 장비를 여러 공정을 좀 확장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 XR 등의 신시장 진출에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R&D 특화된 장비의 완성도를 더 높여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밀 장비의 핵심이 되는 영상 처리 기술의 딥러닝 개념을 확실히 접목을 해서 차세대에 나올 카메라 모듈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적극 활용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반도체 장비는 R&D형을 벗어나서 양산형 검사 장비까지 개발에 힘써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